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보여드릴 이상형 월드컵 오랜만이죠. 오늘은 조금 개덴푸드 주제에 맞춰서 준비해왔고요. 오늘 보여드릴 이상형 월드컵은 바로 개덴푸드 왕년의 최강자 악세사리 월드컵입니다. 그렇죠. 하향전 악세사리가 정말 많은데 그 하향전을 통틀어서 가장 사기 악세사리가 무엇이냐, 오늘 그걸 해볼 예정이고요. 우선은 128강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여기다 두자. 자, 일단 제가 참 이제 게임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떤 악세가 하향이고 뭘 하향 먹었는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천천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좀 잔잔한 틀면서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일단 저는 떨구는 거로 설명드립니다. 미스터리 세트라드의 전투부츠인데, 자, 전투부츠 초창기에 하향 먹은 적 있습니다. 2003년도 정도에 이 전투부츠가 원래 점프 발차기를 할 때 이제 바라보는 방향을 가드를 하면 돼요. 근데 약간 꼼수가 있습니다. 약간 이제 동시에 반향키를 누른다든지 막 반향키를 막 꺼낸다든지 그런 행위를 하면은 절대로 못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전투부츠 가불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패치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옛날 고인물들이 좀 잘 알 겁니다. 그리고 미스터 테트라, 난 테트라 올릴게요. 테트라가 워낙 좋으니까. 자, 조성인형대 후크블레이드. 아, 이것도 비슷비슷한데 기본적인 후크블레이드의 하향 목적, 하향 이유는 너무 사기라서 이 레더에서 트윈스 베타 마이네 끼고 정말 많이 썼죠. 일단 공속 개빠르고 점프 발차기 이외에 점프를 확정으로 맞고 CC 1타 맞, 2타 맞으면은 무조건 3타 확정, 2타 끌어치기, 1타 끌어치기, 상상을 초월하는 상자 악살이 성능이다 보니까 이제 벤을 먹을 맛입니다. 뭐 비슷한 식으로 어비스가 있는데 하지만 그래도 조석 인형은 못 이긴다. 인페르노 불릴 때 저주받은 지팡이, 저주받은 지팡이는 하향 먹은 적이 없어요. 패스. 실버 비하인드 대 뇌광선. 실버 비하인드 대 뇌광선. 일단 실버 비하인드 하향 먹었죠. ZX의 후딜레이 감소, 후딜레이 증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태클, ZX, ZX 이렇게 두 번의 콤보가 됐었는데 지금도 되죠. 유저들이 이제 훨씬 정확한 타이밍에 프레임을 입력하면은 이제 똑같이 예전과 똑같이 ZX 두 번이 돼가지고 굳이 하향 먹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뇌광선. 데우스 멜리스 대 시선갑. 데우스 하얀 먹은 적 없어요. 가브리엘 소드 버달. 야, 이것도. 자, 가브리엘 소드 나와서 당시부터 점프 반향 전환이 됐었죠. 뭐 기소모도 조금 감소가 있었습니다. 하얀 먹고 나서. 그래서 시크릿 카드에 ZC만 사용하는 플레이가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뮤직이라는 유저 때문에 하얀 먹었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다시 나와도 간파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거 하향전일 때 많이 안 썼어요. 너무 쓰기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가브리엘 소드 할게요. 질풍 십자그때 사장. 둘 다 하향 먹은 적이 없으니까 어차피 떨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최강자 악세사리 악세의 월드컵에 맞춰서 저는 네, 사장. 불백 대 ETFR. ETFR이 네, 올리겠습니다. 투사 대 파워클. 투사의 망토 하향 먹은 적 있어요. 바로 망토를 휙 돌리는 에어번 기술이 하향 먹었습니다. 시크릿 카드 DCX 그리고 망토 휙 돌리는 ZX를 세우기 판정으로 맞춰서 무한 콤보 어퍼컷이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소룡이 참 재밌게 썼는데 예, 그거 하나만 하향 먹어서 딱히 타격은 없었다. 라이트 서번트 대 블리츠 블랙헤드. 라이트 서번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기본기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변신 후 스탯을 많이 깎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격투가 노악세랑 이렇게 맞다이를 떠도 스탯이 좀 낮다 보니까 피를 좀 많이 손해를 볼 거예요. 그리고 그 라이트 서먼트가 첫 번째 하향을 먹고 나서 이제 두 번째 하향을 먹었습니다. 두 번째 하향은 바로 ZC 천사를 날려서 에어본을 쓰는 기술이 가드 불가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랬습니다. 그 가드 불가 기술이 이제 가드 가능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가드가 가능, 아니 가불이 아니었을 거야. 내가 이거 다다니트, 그래 다다니트였을 거야. 다다니트. 그러니까 맞으면은 톡톡톡톡톡 이렇게 계속 막았어야 돼. 그래서 그 플레이 정말 많이 썼습니다. 뭐 어깨치기, 내려찍기,
어깨치기, 뭐 내려찍기, 천사 다다다다다 하면서 이런 식의 플레이가 있다 보니까 시크릿 가드 라이트 서번트 조합이 한때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두 번째 하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ZC가 이제 단타로 바뀌었고요. ZX 반간 데미지 감소, 그리고 여러 번 ZC 맞추는 거 금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예, 지금은 불구가 됐죠. 하지만 블랙캣 트랜스포머 삐에로 가면, 이거는 삐에로 가면 할게요. 트랜스포머는 뭐 여전히 좋습니다. 하지만 그리모 이후로 암흑기죠. 집게바야 대 나이트메어. 뭐 둘 다 건든 적 없으니까 빨리 넘기고. 코로나 나이프 대 오록스. 코로나 나이프 같은 경우는 우리 캠핑차가 참 많이 써가지고 네, 화제의 네, 유저로 떠가지고 하약 먹었죠. 우선은 ZC가 코로나 콤보가 대쉬엑스 띄우고 ZC로 전기 맞춰서 공중에 띄운 다음에 점필로 찍어요. 그러면 이제 전기가 데미지가 바뀝니다. 그때 빠르게 점필을 한 번 더 찍어요. 그렇게 된 콤보가 있었습니다. 손이 빠르면은 가능한 콤보였는데, 뭐 그거를 제외하고도 여전히 콤보에 대한 뭐 데미지에 대한 성능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막 너프의 타격이 크진 않아요. 그래도 너프가 좀 이긴 했었다. 하지만 오록스는 못 이긴다. 아그니링 대 벨제브. 와, 일단 벨제브는 하향을 딱 한 번 먹었지만 그 한 번이 너무 크고요. 아그니링은 세 번 먹었습니다. 아, 뭘 떨고 있지? 이거 좀 힘든데. 이거 진짜 힘든데. 역사에 대한 거니까. 벨제브브를 떨고 해야 되나? 아, 둘 다 좋은데. 둘 결승급이야, 이거는 지금. 이건 결승급이라서. 오케이, 벨제브브 하겠습니다. 역사 좀 긴 걸로 할게요. 자, 벨제브브 처음에 나왔을 때 팀전 서바이벌이었습니다. 팀전 서바이벌에 대다수 유저들이 악세사리 픽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벨제브브, 두 번째 파워클리너, 세 번째 숄더윙, 이런 식의 악세사리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승리를 확실하게 하시는 거는 바로 벨제브브였습니다. 누가 더 벨제브브를 잘 쓰냐, 누가 더 벨제브브를 많이 뛰고 있냐, 누가 더 벨제브브를 먼저 잡냐, 이런 식의 게임의 주도권을 가진 악세사리였고요. 어느 정도 성능이었냐면은 벨제브브가 점프 필살를 쓰고 공중에서 X를 누르면 이제 발차기를 하잖아요. 그 발차기 속도가 하향전 점프 X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점프 X, 점프 X, 점프 X 하다가 맞으면은 수인 CCCCC, 점프 X, 점프 X. 또 공중 카운트라서 도중에 때릴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일방적인 악살이었고요. 솔직히 미러전 아니면은 답이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기 성능이었지만 아쉽게도 우리 아그니링의 역사가 좀 더 깊기 때문에 이건 아그니링 올리겠습니다. 뭐 벨제브 여전히 좋고 그 당시 충격적인 게 많은데 아쉽게도 영상이 없습니다. 영상이 없다 보니까 참고용 자료가 안 되지만 엄청 났어요. 아그니링 올릴게요. 마법서 대 체리엇. 마법서 하얀 먹은 적 없습니다. 트레이스 블레이서 대 스칼렛 블레이드. 이거는 스칼렛 블레이드 딱히 하얀 먹은 적 없어요. 저 데메크 좀 따라했다고 논란이 있었긴 했어. 자, 강슈 대 바이올렛 오브. 오브가 좀 더 좋았습니다. 오브는 뱀파이어 로드까지 좋았죠. 브라이어리 가든데 모던암즈 가든이 있었나? 일단은 둘 다 딱히 그런 거 없어요. 일단 브라이어 가든 올릴게요. 브라이어리 가든이 팀전 서바이벌에서 인기 많았습니다. 제가 많이 했거든요. 팀전 레더였어 그때. 자, 몰튼 필러 대 어인의 갈퀴. 일단 몰튼 필러가 지금은 좀 선딜이 후딜이 좀 많이 생겨가지고 날먹이 안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몰튼 필러 점필 ZC, 점필 ZC, 점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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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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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만 하면은 그냥 부모님의 안부를 물어보게 되는 엄청난 날먹 콤보였죠. 심지어 강태공급이었어. 강태공급 그 당시. 그래가지고 지금은 약간 선딜 후딜이 많이 느려진 악세리로 아무도 안 쓰는 악세가 돼버렸지만 그 당시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어인의 갈퀴 베스에스 커즈레인. 딱히 하얀 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현역인 배틀 슬래시 올려주고요. 펜더슈트 대 고스트. 펜더슈트는 이제 대쉬 X 무적 시간이 길다 보니까 아마 넣은 것 같은데 별로인 것 같으니까 고스트 올릴게요. 그 다음에 청년군 대 블루타이프스. 엄청나네요 또. 자, 이거는
유저들의 분포도를 치면은 블루타포스가 더 많으니까 예, 블루타포스를 올리겠습니다. 일단 창현군 과거에 이제 영혼의 화살이란 유저가 작년에 만나다 나오고도 뭐 개인적으로 뭐 열심히 해가지고 인기가 정말 많은 악세 중 하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창을 장전을 해요. ZZ로 ZX로 그럼 ZZ를 쓰면은 맞는 도중이든 쳐 맞는 도중이든 때리는 도중이든 발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걸 맞으면 에어본이 되는데 그 에어본에 관한 콤보가 너무 사귀어가지고 조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ZX로 기 모으자마자 ZZ라는 콤보가 있었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안 쓰는 학생이 돼버렸습니다. 옛날에는 대쉬 X 그리고 ZZ 필살기 대쉬 ZX ZZ 뭐 대쉬 X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콤보가 됐었는데 그게 지금 막혀가지고 따라 쓰다 그렇다 보니까 오크조 토테망치 토마크 토마크 하향 당한 적 없어요. 토테망치 올릴게요. 와 이거는 일단 맹독장갑 초창기에는 지금은 제가 알기로 맹독장갑이 그 3중첩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테스업에 있었을 당시에는 5중첩까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좀 그 독에 대한 걸 한번 하약 먹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너무 제가 어린 나이고 그 공식 개덴프닥교 시절이라 어느 정도에 썰 정도만 알고 있고요. 이빌드래그 아르고스도 올리고요. 이것도 좋네. 어비스 임페르노. 지금의 이제 어비스 그 빛버전. 빛버전 이름이 뭐였죠? 아무튼 지금 그 빛버전이 네, 어비스 타이런트. 그 성능이 지금 임페르노의 임페르노가 이제 타이런트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공속이 존나 빨랐어요. XXX 쾅쾅 XXX 쾅쾅 이런 식의 플레이만 해도 네 상당히 좋았던 기본기다 보니까 저는 이거 마인의 레더에서 많이 꼈어요. 마인에 끼고 그 정도로 되게 좋았어요. 그 당시에 이제 배트로크 트랜스포머 파워클리너 시절 때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볼케이노 같이 못 이기고요. 이말년 가방하겠습니다. 겉에도는 딱히 만져진 적이 없네요. 타천사냥의 쇼크톤파. 과거의 영광을 따지자면 쇼크톤파지만 타천사가 훨씬 더 전성기 때 이거 전성기 시절 때 나온 거죠. 하드코어 모드 그때 정말 한 획을 그었다 악세사 했다 보니까 이건 쇼크톤파 내리겠습니다. 쇼크톤파는 역대시 막았어요. 그 역대시 대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역대시만 못하게 만든 거라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레윙 만져진 적 없고 거대와 만져진 적 없지만 왕년의 최강자전이니까 저는 거대 올리겠습니다. 초보들이 쓰기 쉽거든요. 채찌도 만져진 적 없으니까 타건 올리고요. 섀도우 게이볼그랑 그린 스트라이크. 성능으로 따지면 그린 스트라이크인데 일단 뭐 그린 스트라이크의 이제 하향 내용은 하단 데미지 반감 Z시 무콤 하향인데 제 옛날 아프리카 TV 방송 가면은 이 그린 스트라이크 무한 콤보 강의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을 거예요. Z시를 딱 맞춥니다. 탁! 그러면 전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상대가 넘어져. 그때 대시 필살기 빵! 하면은 이제 공중에 떠가지고 그때 다시 한번 빵! 하면은 이제 무한 콤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린 스트라이크 무한 콤보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린 스트라이크 조합이 다크멘터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바운티 헌터. 그냥 무콤이었어. 그리고 얻기도 힘들었어. 그린 스트라이크가 그 당시에는 진짜 좋았습니다. 배트로크 트랜스포머 대 젤리갑옷 콘돈젤이죠. 젤리갑옷은 이제 배치기 후딜레이 감소로 인해서 이제 무한 콤보를 막아놨었는데 여전히 가능하고요. 뭐 다른 악세 햄버거로도 되니까 이거는 딱히 영향이 없었습니다. 아파이드 세인트. 세인트가 하향을 막은 적 없기 때문에 두고 외계인형 올릴게요. 이거는 천링 다크로니카. 아크로니카는 기본적인 이제 1대1 성능보다 약간 기력을 채워주는 그 패시브 때문에 챌린지에서 너무 애들이 이용하니까 그거 하향을 먹였습니다. 그 이후로 딱히 뭐 지금도 성능 좋아요. 둘 다 건든 적 없기 때문에 이거는 블레이드 올리고 크림슨 쿼드 블레이드는 초고수 소령이 무한 콤보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슈 때문에 하향 먹었습니다. 기본적인 콤보가 두 가지가 있고요. 일단 대쉬 X 역대시 무한 콤보가 있었고 두 번째는 점프 필살기 무콤이 있었습니다. 점필 후에 X를 쓰면은 상대방이 벽에 부딪혀서 다시 오거든요. 그때 바로 빠르게 낮점 후에 다시 점필을 쓰면은 무콤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1%의 유저 정도만 썼고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인기가 별로 없었지만 RS의 검은 상상 초월했죠. 비교하면은. 자, 지장 모사를 철 때 점프 패스하기 사용 시에 바라보는 방향 가드. 여기서 일단은 개사기죠. 거기에 더불어서 어퍼컷 공격을 맞을 때 Z로 낙법. 두 번째 사기성 있죠. 세 번째, 옥타곤이란 맵에서 옛날에 이게 뭐 지장 모사 하향을 한번 먹은 적 있습니다. 그 이후에 쓰는 거, 그 이후에 또 한번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옥타곤이 전기가 있죠. 전기. 그 맵에 닿으면은 전기. 그 전기를 이용해서 전승을 하는 전략이 있었어요. 바로 골렘이라는 전기 내성 캐릭터에 전기 내성을 발라서 시작하자마자 옥타곤 전기로 대시 패스하기를 써서 달려가는 그런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럼 대시 패스하기의 기본 패시브인 체력 증가 플러스 전기의 지속적인 데미지로 체력이 하얀색 피까지 차오르는 현상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많은 이슈가 있었지만 바로 막혔죠. 그래서 뭐 지장모사 철 때 이거 저 기억합니다. 레더 시즌 1 1일 때 랭킹 2등이 지장모사 철 때였고요. 랭킹 1등이 바운티 헌터의 미스터리 테트라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테트라스네가 지하 감옥이었고요. 하지만 마술에서는 못 이겨요. 키메라 건틀릴 때 미사일 포트. 키메라가 지금의 창영궁입니다. 여전히 하향 먹은 성능 그대로. 하향 먹은 적 없어요. 그대로 좋은데 왜 키메라는 떨어지냐? 간단하죠. 안 껴줘. 이거는 이제 창영궁을 한번 맛보니까 애들이 이제 느껴진 거야. 이런 악세 배내야 된다. 그래서 키메라는 이제 아무도 안 껴주기 때문에 이제 봉인 돼가지고 하향을 먹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제 나르라를 펼쳤을 때가 길드 서바이벌 때 정말 키메라 건드릴 잘 쓴 애들이 좋았죠. 트랜스볼드 일레트리, 일레트리 패스. 데몬핸드 대 플레미스크. 일단 데몬핸드 같은 경우는 하향을 두 번 먹었을 거예요. 세부적으로 따지면 두 번인데 첫 번째는 ZX의 하단 판정 꽝 꽝 그게 무한 콤보가 됐었어요. 그래서 꽝 꽝 꽝 꽝 존나 많은 무한 콤보였습니다. 근데 뭐 효율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그래도 무한 콤보였으니까 하향 먹었고, 두 번째는 바로 벽에 붙어서 점프 필살을 쓰면은 벽에 붙은 다음에 팡 하고 달려갔잖아요. 그게 옛날에 테크닉 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캐릭터는 트윈스 베타이었죠. 왜냐? 트윈스 베타의 높은 테크닉, 그거를 이용해서 개빨리 상대방에게 추격을 하는 그 유도 성능을 제가 정말 잘 썼는데 그게 하향 먹고 나서 이제는 많이 안 좋다. 그게 좀 컸습니다. 뭐 지금도 여전히 1T 악세라 생각해요. 저는 마인에 끼면 파멜의 인형은 하향 먹은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쌍수건 내전 올리고요. 일렉트리 패널드 블랙 그리머 블랙 그리머가 하향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필살기를 사용 시에 무적이라는 거를 하향 먹었기 때문에 이제 바로 필살기를 못 쓰는 기술이 못 썼는데 뭐 그래도 여전히 지금 좋죠? 지금도 돈빵 1티어인 거 보면은 그렇게 영향이 없다. 하지만 일렉트리 패널 올릴게요. 백사건대 우리의 머너버. 에다 우리의 머너버 같은 경우는 나와서 당시에 공격을 맞추면은 XC를 쓸 경우 파생기가 나오잖아요. 저렇게 날개를 펼쳐서 공주로 도약하는, 그게 우리의 머너버의 이제 기본적인 기술이었는데 하향 전에는 상대방이 막아도 파생기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대쉬 X, XC를 쓰면은 칭! 하고 공주로 핑! 날아올라요. 그럼 상대방이 반격기 때려도 못 때렸고요. 유일하게 때릴 수 있던 게 마인. 마인의 상체 찍기 판정만 저 우리의 머너버에 날아오는 거를 캐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에 길드 서바이벌에서 저학세 미쳐 날뛰었습니다. 지금의 루시의 머너버가 이 우리의 머너버의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정말 엄청났었죠. 일단 그냥 벽 보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벽 보고 그냥 멈춰 하냐. 그 정도였습니다. 나부카지네 주작. 화염의 주작은 이제 ZC 대시엑스 무콤을 해야 먹었죠. 그거 빼고 없습니다. 헥사뮤트가 상자학살인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 하향이 ZC 유도, 그러니까 보그에 낀 상태로
Z씨만 쓰면은 약간 반유도가 있다 보니까 상대방이 경지 플러스 뒤로 밀려나기 때문에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일단 그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빡쳤던 이유가 있었고, 뭐 여러가지 필살기, 뭐 경지, 날아가는 판정, 공속 여러가지 하여 먹어서 지금은 안 쓰지만 한때 레더를 풍미했던 사격 중 하나죠. 다크엘데를 올리겠습니다. 하데스 하여 먹은 적고 트리키 기어 올리고 음기부터 올리고 라이트닝 건든 적 없을 거예요. 팔계적 건든 적 없고 빙적 올릴게요. 눈사람 건든 적 없고 양슛 올릴게요. 와제트 건드린 적 있고 큐버는 이제 그 발판 생기는 쿨타임과 지속시간 하향이 때 딱히 영향 없어요. 패스. 쯔바이드 혼돌. 아 이거 좀 큰데. 오케이. 쯔바이는 옛날에 점프 패스하기를 맞추면은 이제 빈틈이 없었습니다. 점프 패스하기 맞추고 상대가 막았다 그럼 점프 X같은 기술로 회피를 하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벽보고 쓰는 점프 중 하나고요. 두번째는 대시 필살기 하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팀전 레더 유행했던 조합이 바로 드레드 쯔바이 오뚜기 인형이었습니다. 쯔바이가 하단으로 당당당 탕 하면은 이제 오뚜기가 돌아가면서 세우고 그걸 또 쯔바이가 당탕탕 탕 또 하고 쯔바이가 당탕탕 탕 하다가 쯔바이가 점프를 띵 띄고 팍 하고 점프를 팍팍 하면은 바로 번지 이랬습니다. 그 당시에 예, 존나게 사기였던 조합이었고요. 이 악셀이 가장 잘 쓴 악셀 유저가 바로 잭스웨거였습니다. 예, 출시와 동시에 무호흡 레더로 몇천판 이상 찍어서 예, 아주 악명을 펼쳤던 유저 중 하나였는데 그립네요. 스팀 플라이어 하얀 먹은 적 있었나? 일단 성대 올리고요. 임팩트가 별로 크지 않았고 무용거 오리발. 오리발 하얀 먹은 적 없어요. 용발토 하얀 먹은 적 없고 오딘 하얀 먹은 적 없고 네오스페드 서번트 내 천상 서번트 하얀 먹은 적 없어요. 비교가 안 돼요 저거는. 아라크네 네어바스크. 아 이거 좀 큰데. 자 아라크네가 나왔을 당시에는 무한 콤보를 유행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VV 점프 두 번을 누르면은 거미줄을 탑니다. 거미줄을 타고 X를 누르면 아래로 C를 누르면 위로 올라갔어요. 거기다 더불어서 V를 한 번 더 누르면은 캔슬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존나 빠르고 정확하게 사용을 하면은 모컴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점프 X, 점프 X, V, 그리고 C 한 0.2초 누르고 X로 거미줄 발사하고 다시 V 눌러서 캔슬해서 앞으로 넘어간 다음에 상대방 점프 X 한 번 더 띄우고 다시 V를 쓰고 X로 거미줄 맞추고 다시 넘어가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존나 어려운 여러가지 모컴을 쓰는 게 아라크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컴 때문에 정말 많은 아라크네 유저들이 양산이 됐었고요. 그 이후로 하향을 많이 되겠어요. 그 하향을 많이 나해가지고 이제 안 쓰던 시절에 또 누군가 개발했습니다. 그냥 이제 전투 아라크네. 이 점프 패스하기 있으면 점프력이 낮아지고 대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공중에서 전투적으로 타격하는 아라크네가 유행했었는데 에어마스크가 훨씬 더 좋죠. 이건 누구지? 일단 건십은 모르시는 분이 정말 많았겠지만 건십이 하향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충격적인 하향이었고요. 준비하세요. 자 대다수 유저가 갑옷을 끼다가 팔랑크스 끼겠죠? 그렇게 시대가 변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유저가 개발을 했습니다. 원래 트윈스 베타에도 껴지는 이 건시 트랜스포머에 누가 테크닉 카드를 바른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 총알이 테크닉 비례라는 걸. 그래서 트윈스 베타의 높은 테크닉에 테크닉 카드 한 장을 바르면은 그 순간 시너지가 10배 상승합니다. 그래서 시작과 동시에 원형 경기장에서 점프로 예, 버틴 다음에 점필로 이제 공중에 있잖아요. 그때 위에서 미사일 쏘면 다 맞았어요. 미사일이 지금은 이제 이렇게 포물선 있잖아, 포물선. 정해진 방향이잖아, 정해진 방향. 근데 그때 당시에 미사일은 이렇게 그냥 꺾였어요. 그냥 일직선으로 나갔어. 일직선으로도 나갔고, 뭐, 어디로든 그냥 테크닉만 닿으면은 미사일이 막 휘었어. 이렇게 총알이. 그래가지고, 제자리에서 쓰면 그냥 미사일, 그 총알 한 네다섯 대 쳐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존나 개십사기 악세사리 중 하나였어요.
물론 이거는 이제 많은 유저들이 많이 몰랐을 겁니다. 빠르게 패치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시 한번 맛보고 싶었던 엄청난 그런 패치 중 하나였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테크닉 하나를 발라야지만 됐었어. 안 바르면 또 몰라. 발라야지만 그 테크닉 한 칸의 영향 때문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장 패치한 적 없고요. 아, 뭐 넘기시겠어. 넘겼습니다. 뭐 중장 이제 공주에서 버티는 거 하얀 먹었어요, 옛날에. 피닉스 만진 적 없고요. 연태도 만진 적 없고요. 찬악대 왜 덤벌라. 찬악. 오케이. 이제 오, 이거 좀 힘든데. 오록스에 가면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록스에 가면은 우선은 모르는 아세이수신가 말씀드리면은 자 필살기 장판에 딱 깔아요. 그러면은 그 장판에 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장판에 들어가면은 내가 각성을 해요. 그럼 그 각성 상태에서는 어떤 기술을 쳐봤던 무한 콤보가 됩니다. 뭐 XX를 봤던 CC를 봤던 점피를 봤던 대쉬 X를 봤던 무슨 기술을 맞아도 무콤이 됐었습니다. 여러가지 그 특유의 필살기 점피 사이클로 무콤이 되다 보니까 예, 이슈가 됐었죠. 하지만 그게 막히고 나서 어떤 무콤이 있었냐, 이게 Z C 기술이거든요. Z C 맞으면은 살짝 경직이 돼요. 그래서 돌쇠로 쿵 Z C 뚱 뚫 때 쿵 Z C 이거 한 무콤 됐었습니다. 근데 하얀 거 왔어요. 늦게 모레 팔은 이제 기본적으로 판정 공중에서 맞았을 때 이렇게 뛰어오르는 판정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 판정이 이제 늦게물의 8의 낙세리가 유행하기 전에 소모가제 당했어요. 정말 그 당시 이제 너프를 많이 먹는 악세사리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다음 타겟이 늦게물의 8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이제 하향을 먹어가지고 써보기도 전에 나락을 간 악세 중 하나죠. 자 쌍수건 내전 그냥 맞는 순간 번지 그 자체였습니다. 어떤 기술을 봤던 이 ZC 칭창 한 번씩 다시 올리는 기술로 이제 무한 사이클을 이용해주면서 그냥 한방 번지를 노리던 악살인데 옛날에 이제 원형에서 첼이었나? 아무튼 한 글자 닉네임일 거야. 그 새끼가 그 수인에 껴가지고 그 지랄 하는 거 있었거든요. 제가 공방 가서 공방 탐방하다가 그 악셀을 만난 건데 걔 갑자기 나 패드를 박더라고 방송 중인데. 그래서 보니까 아 얘 원래 유명한 애라고 뭐 그런 유저가 있었습니다. 걔는 지금쯤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그런 유저가 있었다. 정말 악질 유저가 많이 쓰나 왔었다. 테트라는 똑같이 장판 지속시간 그리고 그 쿨타임이 많이 줄어든 게 있었고요. 그리고 무한 콤보 하향 나겠습니다. 이제 무한 콤보를 어떻게 쓰냐면은 대시 필살기를 쓰면 상대방이 이 테트라 안에 갇혀요. 아주 좁디좁은 천장이 낮은 테트라에 갇힌데 그때 아주 이제 정밀하게 필살기가 낙법을 써가지고 장판을 깔면은 약간 어거지로 약간 갇히게 됩니다. 아주 좁은 상태로 그때 테트라의 점프 필살기를 빠르게 쿵쾅쿵쾅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무한 콤보를 네, 지하 감옥이 썼는데 하여 먹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실제 그 하여 먹었어도 테트라가 이제 대피를 쓰면은 안에 갇힙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을 써도. 그래가지고 테트라 블랙 그리모어라는 조합이 레드에서 엄청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안에 갇혔을 경우에는 무조건 뒤지기 때문에 로켓 부스터를 무조건 써야 된다는 그런 압박이 있었죠. 삐에로 가면은 이제 대쉬 X를 쓰면 이제 무한 콤보를 쓸 수 있었던 그때 약간 딜레이 있었죠. 그래서 무한 콤보를 쉽게 쓸 수 있었던 장점이 있었다. 외계인형은 이제 대시 필살기에 선딜 후딜을 좀 많이 감소시켜서 아무도 안 쓰는 악세가 돼버렸지만 지금은 다시 돈방에서 1티어 악세로 자리 잡은 악세 중 하나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ZC 뭐 점프 필살기 이런 기술이 예전 못지않게 좋진 않지만 이 대시 필살기 하나가 롤백이 된 상태로 뭐 지금도 좋은데 워낙 기본 악세라서 섀도우 게이벌그 점프 필살기를 맞추면은 공중에 떴습니다. 하지만 이게 약간 공중 상태라든지 약간의 판정이 안 좋으면은 이제 공중에 안 뜨도록 패치를 했어요. 하향 패치를. 그리고 나서 내놓은 게 바로 섀도우 게이벌그 레드라는 악셀입니다. 그래서 욕 뒤지게 먹었어요.
하향전 악셀에 색깔놀이에서 내놨다고. 그 당시에 섀도우 게이볼그 레드 얻는 방법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이벤트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삼각김밥 이벤트로 많은 유저들이 얻었었는데, 그 당시에 라벨만 보고 쿠폰번호 입력한 다음에 삼각김밥 안 먹어서 이벤트 악용하던 애들. 두 번째로 어느 정도의 그 라벨 번호가 일정한 패턴이 있다 보니까 그 패턴을 이용해서 많이 마구니 적응했던 애들 다 0점 먹었습니다. 빙저거는 이제 초창기에 쓰레기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예, 나와서 당시에 신학스 연습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안 썼습니다. 너무 꾸져가지고. 그리고 추가적인 패시브가 이제 스프리건, 뭐 초일인가 그런 걸 끼면 이제 얼음 기둥이 지금은 한 개잖아요. 그 당시 두 개가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아무도 안 쓰다가 나중에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이제 레더 개인전 어디에서도 쓰던 만나가스가 돼버렸지만 지금은 이제 한 줄기밖에 안 나오죠. 하지만 여러가지로 역대시라든지 기본적인 기본기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좋은 악세 중 하나입니다. 자, 무연검은 이제 옛날에는 무한 콤보였죠. 커맨드 X를 쓰면 그냥 무한으로 띄웁니다. 그 당시에 그냥 무한으로 띄우는 거야. 데미지도 세고 범위도 좋았고, 그리고 커맨드 X 발도하면은 졸라 머리 날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저것만 쓰면은 그냥 개심 날먹이 되는 것 같다. 하지만 이 당시에 왜 무연검이 오랫동안 살아남았냐, 그거는 간단합니다. 개댄푸드 수많은 이제 종족이 존재해요. 뚫달, 자유 채널, 초보 채널, 고수 채널, 그리고 검호 유저들이 또 자리를 잡고 있었죠. 옛날에 파벌이 좀 많았어요. 안드로이드 파벌, 파괴성 파벌, 그리고 검호 파벌이 있었는데, 이 거합태도 전에 나왔던 무용검이 그 검호에 정점을 찍었죠. 그래서 이제 약간 검호 맘들이, 검호 맘들, 이 검호 쓰는 맘들이 엄청나게 정치질을 많이 했습니다. 무용검은 어렵다. 무용검은 그래, 번지력은 좋아. 근데 한 바퀴 커맨드라는 게 있잖아. 이거 한 바퀴 커맨드 걔네면 처음 나온 기술이야. 이거 쓰기 어려워. 너희들은 못 써요. 이런 식으로 엄포를 존나 했어요. 그래서 검호 부심이 지금의 혐오증으로 이제 생긴 정도로 그 당시 이제 검호 유저들이 상당히 엄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연검이 예, 오랫동안 버티다가 나중에 갔어요. 그때 검호 쓴 애들이 좀 마탱이 많이 갔어. 아그니, 플레임, 와제트의 꼴은 이제 캠핑차가 쓰다가 하향 먹을라 했는데, 대쉬 X세, 대쉬 X의 띄우기 공격이 좀 하향 먹은 걸 알아요, 후딜레이가. 아, 이거는, 씨. 자, 트레이스 블래스터. 자동 유도 기술입니다. 마크를 달고, ZZ를 쓰면은, 어떤 방향에서 공격하던 상대방에게 자동으로 공격을 하는 이상한 악셀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권투를 치면은, 이런 식으로 공격이 돼요. 사람이 막을 수 없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궤도를 찍을 수 있는 악세 중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유저들이 이 악세의 대처법이 있었습니다. 단점이 있다면은 존나 어지러워요. 왜냐? 상대방 시점을 따라가면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그 어지럼 때문에 많이 안 썼지만 아쉽게 양지에 오르기 전에 하향을 먹은 악세 중 하나입니다. 또 이제 이 ZC라는 기술을 세오기 판정을 맞추면은 투호사 망토 같은 그런 효과가 있어가지고 학원 이말년 음기업도 할게요. 음기업도는 이제 X라는 무콤이 일단 기본적으로 유행을 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점필, ZX로 점필, 이런 식의 여러가지 기소모 등이 많이 감소가 된 상태로 지금은 많이 힘을 못쓰지만 나름 인기가 많은 상자 악세 중 하나였던 듯이 사양을 두번 정도 먹었고요. 지금도 쓰이긴 합니다. 자, 예티의 팔 예전의 콤보 알려드릴게요. 예전 콤보 스프리건의 사이즈 다운을 바릅니다. 그리고 대시 필살기를 광 맞추고 띄워요. 그 다음에 스프리건으로 점프 필살기를 쓰면은 기둥의 간격이 작아집니다.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둥 간격 있는 사람은 하이 추어 하는 식의 무한 콤보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 추어 하는 동안 다시 내려와서 대필 땅땅
띄우고 다시 무콤. 그래가지고 그 점핑 얼음 기둥 판정 하얀 먹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쾅 띄우고 이제 마인으로 훙 이거 존나 하니까 이제 날 먹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 대핀 이후에 약간 딜레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좋아요. 여전히 저는 그 당시 개댄푸드 개인전 서바이벌이 있었다면은 지금도 이 학생 1티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전 서바이벌 성능 1등에 생각해주는 예티의 파리. 열화대 블루타. 일단 블루타의 보스는 예, 사기적인 수인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수인 자체는 인식이 그랬어요. 낙법 사기. 이 낙법 사기라는 성능에 백실드, 각성 무적, 팔각, 가드 불가 반격기, 카운터, 공격 모드, 스피드 모드 이런 식 여러 가지 그냥 뭐 프리저급을 만들어놨죠. 그래가지고 레드에서 많이 쓰였긴 했지만 아쉽게도 엄청난 그런 이제 양지에서 놀진 못했습니다. 단점이 있다면은 기본적으로 느려. 제플에 특화된 그 당시 개덴푸드 메타에는 잘 맞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방딸이 존나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실력이 좋으신 분들만 약세를 자주 썼고요. 그 중에서 흑암이 되게 많이 잘 쓴 거라 압니다. 오브 대 왕가. 오브를 볼 때 오브는 상자 학세 중 하나였고요. 성능이 이제 X를 치면은 180도로 돌리기 때문에 어떤 방향에서 때려도 상대방이 바라보는 방향을 가다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쳐맞는 기술 중 하나였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찍기 판정 확실하게 썼고 데미지도 셌고 대시 필살기로 멀리 상대 견제, 뒷가드 뚫을 땐 점필로 공격, 거기에 더불어서 기동성, 스카우트에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뱀파이어 로드가 있던 시절에 제가 4대4 에픽 동빵을 한 적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행했다고 했어요. 뱀파이어 로드, 팔라딘, 퍼플 블레이드, 발, 베제부브 이런 게 있었는데 그 팀에 불구하고 우승했던 팀들은 바이올렛 오브를 잘 쓴 팀이 우승했습니다. 오브를 누가 더 잘 쓰냐? 그게 에픽을 잡는 관건 중 하나였어요. 그 정도 성능이었습니다. 손 되게 조합 많이 탔어요. 낚시 때 하얀 먹은 적 없어요. 개십 적폐학세. 자, 고대 나뭇가지. 그 당시 흐쟁이를 보면은 벌벌 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3온3 1대 서바이벌이 유행했던 시절에 변신학세를 매우 좋아하던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이 고대 나뭇가지라는 학세를 정말 잘 썼는데 일단 기본적인 나무의 압도적인 스탯 때문에 상대방들이 많이 이제 변신 후에 그 대처를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 당시에 나무가 왜 1티어를 먹었냐? 천천히 하나씩 죽어갔어요. 베트로코 트랜스포머, 라이트 서번트, 천상의 날개요. 이런 변신 학세들이 해양을 먹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허준혁의 나뭇가지가 1티어가 되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아무리 1티어라도 안 쓰였던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나무는 아그니리 하향전, 모아이 하향전과 매판 전투를 해야 되는 악랄한 악세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무를 쓰시는 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만큼 대처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귀찮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제가 많이 쓰게 됐고요. 제가 재밌어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나머지 악세들이 하향을 먹다 보니까 더 이상 나무를 이길 악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가지가 당했습니다. 성가 리어크. 트리키 기어는 이제 뭐 딱히 하얀먹은 거 없지만 필살기 딜레이감, 딜레이를 약간 감소시켜가지고 필살기 모컴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거 하양. 가브리에서는 아까 설명했으니까 예, 왜 살았냐? 리버스 피드 올릴게요. 내가서는 뭐 CCCC 치다가 XC를 치면은 뒤로 약간 도약하잖아요? 그 도약이 무적이 존나 길었고요. 이후에 전기 발사 이런 것 때문에 상대방들이 1대1에서 존나기 힘든 적이 있었고 더불어서 대시 필살기에 이제 하단 데미지 감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전 서바이벌에서도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1대1 망자의 미군 돈방아쇠에서 정말 좋은 학세 중 하나였고 개인전 서바이벌에서도 정말 좋은 학세 중 하나였습니다. 브라이어 가든 딱히 하얀 먹은 적 없어요. 백사권대 모아이. 자, 모아이가 이제 시즌 3 레더 정도였을 거예요. 그 당시 1등을 했던 토파즈를 찍었던 연인이 가장 재밌게 했었던 악세 중 하나였고요. 모아이가 1티어였던 이유는 첫 번째 출시 당시에는 이 저렇게 이 불을 내뿜는 모아이 설치의 그 판정이 좀 좋았어요.
계속해서 공중에 뜨는 판정이다 보니까 지하감옥에 쓰면 답이 없어가지고 이제 빠르게 하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하향을 먹기 전에 어떻게 했었냐, 일단은 보험을 깝니다. 보험. 그러니까 한번 그 위치를 바꿔주는 그 보험 모아일을 깔고, 두 번째로 쿵쾅쿵쾅 하는 그 떨궈드리는 그 모아일을 깔면서 약간 심판자의 기본기 위주의 모아이가 유행했어요. 그걸로 시즌3 1등을 찍은 게 연인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본기 보험도 하향당하면서 이제는 안스나스가 되었습니다. 다크헬드 같은 경우 이제 데시피사이게 이렇게 올래. 이거 하향전 같은데? 하향전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옛날에 다크헬드 레드악스 중 하나인데, 이렇게 데시피사이를 쓰면은 이 돌진과 동시에 상대방을 관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랄만 떨어가지고 개띠꺼운 악세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그 손모가지 블레이드 하얀 먹은 적 없어요. 아이스 브로우즈 렛이 이제 좀 임팩트가 컸죠. 왜냐면은 이제 그 당시 아이스 브로우즈 렛 같은 게이머 악세에도 불구하고 1티어 돈빵 악세사리 중 하나였어요. 일단 넘어뜨린 다음에 얼음 판정으로 세우기, 거기서 데미지가 셌고요. 두 번째로 얼음 판정이니까 상대방이 그 기상 무적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바로 스텝 밟다가 심리 밟으면서 바로 다시 눕혀주는 그런 이중 심리, 그게 있었고, 뭐 ZX 두 번 후에 평타 ZC 여러가지 콤보가 있다 보니까 되게 테크니컬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게임머니 악세 죽이기 운동을 한 이 개덴푸드가 아무도 안쓰게 못쓰게 만들어놨네요. 미사일 포트가 아주 초창기 2000년도 시절에 하향 먹은 적 있습니다. ZX를 아주 잘 맞추면은 무한 콤보가 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뭐 자료를 보여줬으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은 안되지만 일렉트리 패널은 이제 유저가 디자인한 악세 중 하나였는데, 디자인은 했지만 악세사리 성능에 대한 기술은 그 디자인한 사람이 만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워낙 악랄하게 만들었던 유저 운영자다 보니까 이 디자인을 만든 유저가 욕을 뒤지게 많이 먹었습니다. 아마 5서버 하시는 유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 예, 욕먹고 접었어요. 뭐 그냥 기본적으로 다다니듯 번지러 추가 데미지 이런게 되었어. 그 다음에 나온게 정의의 천칭이었습니다. 천칭도 똑같이 디자인만 베낀건데 너무 사기적으로 만들어서 그 천칭 유저 욕 존나 먹고 접었어요. 그 사람도 뚫달라 알고 있습니다. 노병마사. 참 진짜 인간의 예의라는게 없었지 그 당시 개대문. 유저 욕 처먹게 하는거는 그냥 뭐 알면서도 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자기들은 팔아야 되니까, 악세를. 자, 체리아렉스. 강희재 씨가 정말 잘 썼던 주악세 중 하나고요. 기본적으로 점피 이후에 XC를 쓰면은 저 체리아렉스 마차가 공중으로 띄웁니다. 그래서 그 공중에 띄운 상대를 맞출 수 있는 유일한 캐릭터가 인형사뿐이었어요. 그래서 인형사에 주로 쓴 악세 중 하나였고요. 정말 각을 잘 뚫는다면 어떤 각이든 뚫을 수 있는 악세 중 하나지만 정밀한 컨트롤, 기력 관리 때문에 아쉽게도 레드에서 1티어 악세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희재씨가 정말 열심히 잘 써서 유행했던 악세 중 하나였고요. 길드 서바이벌에서 워낙 기 무한이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하얀 먼 것 같습니다. 와, 이 당시 세트 판매 하향이 이거였거든. 일단 RS의 검 간단합니다. 칼을 뽑아요. 각성해요. 그럼 각성 지속 시간이 좀 길었어요, 그때는. 그리고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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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음이요. XX 이후에 경직이 너무 길어가지고 두 번째 XX를 타임 맞춰서 하면은 무한 콤보가 됐습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갔어요. 인페르노 블릭 같은 경우는 띄우면은 그 후딜이 엄청 짧았습니다. 그래서 역대시 다섯 번 이런 식의 플레이도 되다 보니까 날먹에 날먹에 날먹 중 하나였죠. 지금은 1대1 격투 기반으로 쓰이긴 합니다. 리버스필드 초창기 조합은 트윈스 베타였어요. 대시필살기라는 워낙 이기적인 기술로 트윈스 베타에 잘 어울렸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달려가서 미식 축구 선수 마냥 뿡!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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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상대방이 헐! 헐! 할 때 트윈스 베타로 펑! 펑! 팡! 팡! 하다가 필살기 짱! 깔아주다가 또 이제 달리다가 이제 대필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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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제 으악! 꽉! 하면서 경직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1대 락스 중 하나였습니다. 천사의 성배
성배를 깔 때 무적 시간이 완전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배가 까는데 3초가 걸린다 치면은 3초 동안 무적이요. 그래서 하나 깔고 다음 성배 또 깔면은 3초 무적이요. 그래서 약 1분 이상 동안 무적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성배 판정, 거기에 더불어서 여러가지 야비한 플레이 때문에 제가 이거를 초인에 끼고 지하 감옥에서 50연승 정도 땡겼던 기억이 나네요. 진동벨트 같은 게 하얀에 딱 한 번 먹었죠. 시시 팡 하고 바로 뒤돌아서 다시 뒤돌고 시시 팡 하는 새우기 모컴이 있었습니다. 그 새우기 모컴 하얀. 이말년 아바 이말년 웹툰 콜라보 기념으로 나온 악세사리 중 하나고요. 그 당시에 개덴푸드 유저들 지능이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이말년의 악셀을 이렇게 만든 운영자를 욕하지 않고 이말년의 이제 웹툰을 욕하는 그런 유저들이 다발사했던 기억이 나네요. 뭐 그 당시의 성능 떨어지는 돈벼락 가드불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초보들이 쓰기 쉬운 다는 점에서 콜라보치고 잘 만든 악셀 중 하나였죠. 하지만 너무 악랄한 성능 때문에 하향. 오크조 토템한치 반감 데미지가 하향 먹었습니다. 딱히 나머지는 건들 거 없었어요. 자, 혼돈의 불꽃은 두 번 하향 먹었습니다. 첫 번째 하향은 어떤 유저가 약간 딜레이 조정을 해가지고 바운티 헌터의 사이즈 업을 바른 다음에 ZC 모콤을 했어요. 그 당시 약간 딜레이 조정 쉬워가지고 ZC만 하는 일반인들은 못 쓰는 세팅 모콤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팅 모콤 하향. 두 번째 하향은 1대1에서 애들이 전부 다 할랄랄락 탁! 쥥! 할랄랄락! 쥥 이런 식으로 1대1에서 너무 많이 써가지고 예 ZXC 약간 딜레이 플러스 반감 데미지 하향. 타이거 헌틀릿 초창기 타이거 헌틀릿은 어떤 높이에서 맞춰도 상대방이 점프를 안한 이상은 데미지가 안 박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완전 쓰레기 심판자의 그나마 쓸 수 있는 콤보 중 하나로 예 그냥 웃음벨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상향 이후로 완전 달라졌죠. 점프 필살기가 가드 불가가 됐고 점프 상태를 안 해도 점프 필살기 데미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소룡이 1대1을 많이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고수 채널에서 그때 이제 막 주말에 한 번씩 방송 끼고 외기 인형 들고 고수 채널에서 막 20연승 30연승 막 5시간 6시간씩 많이 했습니다. 그때 약간 도장 깨기 느낌으로 많이 했었는데 그때 어떤 유저가 들어왔어요. 이름이 워랑수천이었나? 아무튼 네 글자였습니다. 네 글자 약간 그런 약간 한자 느낌의 네 글자인데 그 사람이 바운티 헌터의 사이즈 다운 바르고 타이거 건틀릿을 꼈어요. 근데 그 당시 소룡이 연승을 존나 많이 하고 개잘하던 시절에 그 유저가 이 타이거 건틀릿의 전략을 보여줌으로써 소룡이 갑자기 개처발리는 거예요. 본인도 당황했는지 여러 판 하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완전 개털어가지고 약간 이슈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장인들이 많이 태어나면서 그 누구지? 타건 잘 쓰시는 분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1대 망미에서 정말 사기적인 성능을 뽑아가지고 그때 마인 강점기였죠. 타천사의 날개 길드 서바이벌 한 획을 그은 악셀 정도 하나고요. 타천사의 창을 맞추고 나면 상대방 공중에 뜹니다. 그 공중에 떴을 때 점프 발차기 모든 기술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천사의 창만 잘 맞추면은 길드 서바이벌에서 무조건 1티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시 길드 서바이벌 고수 채널에서 인원 모집 안 했습니다. 방제가 16각 타천 용병 데려가실 분, 32각 타천 용병 데려가실 분, 128각 타천 용병 데려가실 분, 이런 타천사 누가 잘 쓰냐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뭐 쓰이긴 하지만 훨씬 더 좀 정밀한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대맵에선 좋아요. 어렵지만 자 숄덩의 첫 번째 조합은 몽크였습니다. 지금 이 기술이 ZX인데 이 ZX 같은 경우는 바라보는 반향 가드였습니다. 그래서 눕히고 몽크로 세우고 뒤돌아서 핑 띄워서 한번 상대방 바로 가드 뚫려요. 그리고 다시 세우고 핑 띄우는 식의 플레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뭐냐, 아니 그럼 막공으로 대처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할 때 바로 필살기 슈퍼하머 기술로 이중 이지선다 걸어주면은 상대방 꼼짝 못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하얀을 먹고 나서
두 번째 하향은 언제냐? 애들이 망이 됐어요. 갑자기 망이네. 솔직히 많이 됐을 텐데 저 대시 패스하기가 살짝 뒤로 빠지는 스킬이야. 근데 그 빠지는 스킬이 높이가 어느 정도 높다 보니까 상대방 뒤돌아서 상대방 앞에서 바로 뒤돌아서 대피 쓰면은 상대방 뒤로 넘어가요. 그래서 넘어가자마자 어깨치기 하는 그런 최강의 기동성 마인 전용학생이 되어버렸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숄더잉 장인이 정말 많았습니다. 뭐 ZX 이후에 점프 발차기 두 번 들어가는 것도 컸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두 번째 하향을 먹고 지금도 쓰이긴 하지만 2, 3티어 악셀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조석인형. 조석인형 같은 경우는 일단은 레드 악셀 중 하나였습니다. 일단 시작과 동시에 바운티로 줄 좀 걸어. 그 다음에 자명 좀 던져. 그럼 삐삐삐삐삐삐삐삐삐 이 소리 나거든요? 그럼 그때 스턴 걸려. 그때 필살기 와! 뽕! 대식스 빵탕! 탁! 삐삐삐삐삐삐 이런 식의 플레이인데 뭐 여러가지 약간 후대선대의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지금이나 달라진 건 없습니다. 여전히 좋은 건 사실인데 그 당시 워낙 악랄해가지고 이것도 역시나 웹툰 작가 조석을 욕했던 유저들의 진행을 알 수 있던 이벤트 중 하나였습니다. 아그니링을 보여드릴게요. 아그니링 같은 경우는 하향을 3번 먹었습니다. 첫 번째 하향은 대시 필살기를 쓰면은 휘휘휘 돌면서 아그니링이 공격을 하잖아요. 이때 당시 그 날라 Z헤드를 쓰면은 아그니링이 나한테 다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올 때 판정이 날아가는 판정이었어요. 빠따 판정이죠. 그거 하나 때문에 상대방들이 꼼짝 못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로 하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즌 팀전 서바이벌 길드 서바이벌에서 점프 필살기만 쓰는 아그니링이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점프 필살기는 막으면은 다단이 들어오, 막아도 손에 맞아도 손해였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공중에서 안전하게 착지까지 하니까 아그니링 대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길드 서바이벌 개사기 악세사리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하향. 하지만 세 번째 하향이 나오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ZC, ZZ를 이용한 다크매터 무한 콤보가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 하향을 먹었죠. 이것도 초고수 소용이 있었던 건데 일단은 ZC를 맞춥니다. 그럼 상대가 떠요. 그때 다크매터로 공중에 어퍼컷을 씁니다. 그와 동시에 ZZ를 쓰면서 아그니링의 저 아그니를 나한테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때 상대방을 맞추면은 그 판정으로 맞추면은 상대가 살짝 공중에 떠요. 그때 다시 ZC를 쓰면서 무한 콤보를 쓰는 존나 어려운 콤보가 있었습니다. 그걸로 소룡이 레더 그냥 다 때려부수고 아레나에서 99연승까지 하던 업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향 지금은 안 씁니다. 자, 악령의 팔찌 가드리스 악령의 팔찌라는 악령의 팔찌 기본 성능 플러스 가드리스의 어마무시한 성능 때문에 완전 1티어 조합 중 하나였지만 사실상 악령의 팔찌 자체가 그렇게 막 세진 않았어요. 근데 워낙 시너지가 좋았기 때문에 탈락. 천사의링. 천사의링 하향은 딱 그겁니다. 캠핑차가 하향시켰어요. 모든 캐릭터에 천사의링을 낀 다음에 오천사의링 레더로 이슈를 끌어가지고 하향을 먹었습니다. 어떤 캐릭터, 군인, 바운티 헌터, 뭐 시크릿 가드, 에스퍼 같은 캐릭터 어퍼컷 띄우고 ZX, 어퍼컷 ZX 모든 캐릭터가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향. 에어마스크, 뭐야 이거, 쌍수건 열아. 쌍수건 열아는 지금 대시피를 쓰면은 차지샷을 하면 이렇게 땅에 박히면서 불꽃을 쓰잖아요. 그 당시에는 차지샷이 데미지가, 아니가 그 딜레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대필 꼽으면 당당당당당당당다 불타오르는 그 불꽃들이 미치도록 날랐습니다. 그래서 수인의 쌍수건 열화를 끼고 길드 서바이벌에서 무한 대필을 쓰면 아무도 못 이겼어요. 심지어 벽 있는 맵, 천장 있는 맵에서 대필 쓰면 바로 한 줄.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래서 나온 악세가 건시 트랜스포워. 그걸 카운터식에서 만들어진 게 폭내신 이런 식의 메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어마스크. 자, 볼케이노 파츠가 왜 사기였냐? 상대방의 일단 기본적인 성능이 너무 사기였죠. 하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인형사의 사이즈 다운을 바르고 가까이 붙어서 ZX를 쓰면 미트볼로 이렇게 무한 콤보가 됐었어요. 그 무한 콤보도 일단 기본적으로 좋았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무한 콤보 쓰다가 필살기를 쓰면은 위에 이제 미트볼로 둥글둥글 돌아요. 그 미트볼로 쾅쾅쾅쾅 드리블 딱 하면은 바로 번지. 이 두 가지 성능 때문에 번지럭 그리고 1대1 뭐 팀전 다 좋았습니다. 심지어 인형사라서 방어력이 10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초창기 돈방 때는 이기려고 약세 많이 깼죠. 아르곤 소드. 지금과 다르게 기력을 반만 채워도 아르곤 소드 3단계 파생기가 나갔고요. 개인전 서바이벌에서 스프리건으로 기력을 채워 땅땅땅땅땅땅 채우다가 이제 그냥 무지성으로 휘두르고 휘두르고 하단 있으면 하단 넣고 하단 넣고 해서 개인전 서바이벌 개심 날먹였어요. 지금은 별로입니다. 엽기 양슈트 하겠습니다. 양슈트 같은 경우는 반접기 필살기쓰면 뒤로 넘어가죠. 근데 그 반접기 필살기가 사이즈 다운을 바른 격투가에 착용할 경우 두 대가 맞았습니다. 그 두 대가 맞으면은 멀리 날아가는 거를 비롯해서 격투가에 어깨치기 이후에 점발, 그러니까 비연가까지 들어가는 콤보가 있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대시 필살기도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양슈트에 대시 필살기 실력 모컴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 다섯 개의 양 중에서 5분의 3 확률로만 터지면은 무한 콤보가 되는 그 양슈트의 대필 모컴 때문에 소룡이 또 1대1 레더에서 어떤 학생가 나오든 양슈트의 모컴 격투가의 기본기로 레더 제패하던 시절이 나오네요. 자 마술에서 자 마술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어퍼컷을 띄우는 저 야수 황인의 기술을 인간 상태에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스피드 카드 단 한 장만 바르면은 엄청난 무한 콤보가 돼요. 하지만 그 무한 콤보는 일반인들이 쓰기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 갑옷처럼 걸쳐가지고 띄우면은 무한 콤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1대1 팀전 길세에서 좋았지만 이거를 극한으로 쓰는 유저가 있었어요. 바로 펜타킬과 소룡이었어요. 이 두 명이 어떤 반향에서 맞추던 직선으로 무콤을 쓰던 방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배웠어요 이거. 직접 소룡이랑 상쾌 PC만 직접 만나서 옛날에 아무튼 그 옛날 자주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물어봤는데 그게 있어요 방법이. 극대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로 띄우면 안 되고요. 띄우고 나서 한 발자국 가고 바로 대시를 해서 다시 띄워야 돼요. 이게 약간 초극대시라 하거든요. 상대방이 떨어지기 직전에 세우기 판정으로 다시 띄우는 게 돼야 돼요. 그거를 마스터 해가지고 레더에서 띄우자마자 바로 무콤 쓰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하영 자 고스트 같은 경우는 성능은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ZX 이 투명화 상태를 쓰면은 무적이 됐습니다. 그 무적을 이용해서 내가 공격하고 무적 풀고 내가 공격하고 무적 풀고 내가 공격하고 무적 풀고 그래가지고 개십 띠꺼운 악수 중 하나였습니다. 그냥 잡는데 시간 한 300초 써야 돼요. 저 사막의 왕관이고 사막의 왕관 같은 경우는 대회가 있었을 당시에 얼마나 사막의 왕관 미라가 성능이 좋았냐면요 사막의 왕관 두 명에서 끼고 대회 나온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수들이 그렇게 잘하는 선수들이 아니었지만 사막의 왕관이라는 이 미라 압도적인 성능으로 좀 꿀을 빨던 시절이 있었지만 하필 상대가 강희재 아니었지 뭐였지 김건우 이해석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압도적인 그 벽을 느끼고 탈락한 걸로 기억합니다. 대회 제일 이제 많이 했던 사람들이죠. 오케이. 자 베트로 컨트랜스퍼는 3번 하향 먹었습니다. 첫 번째 하향은 기본적으로 공속, 데미지, 경지 모든 게 쎘어요. 그래서 팀전 서바이벌에서 1티어 악세 중 하나였습니다. 미사일 탕탕 쏘면 아무것도 못해요. 발로 빵빵 차면 아무것도 못해요. 상대가 나를 때렸다. 별로 안 아파요. 경지 그땐 약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개사기 시절 때 1티어. 하지만 하향. 하지만 두 번째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1대1 레더 시절이었죠. 대시 필살기를 깔고 그 주위를 빙빙 돌면서 원거리 기술에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야비한 플레이를 해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잽플 위주, 약간 수비형 플레이 때문에 1대1 레더에서 개십사기 성능을 발휘했었습니다. 그래서 레더 1티어 악세 중 하나였는데 하향. 그래서 더욱더 심해진 경직으로 세 번째 하향을 맞게 된 우리 매트러커 트랜스포머가 조금 쓰이나 싶었지만 아무도 이제 안 쓰는 인생 악세가 되어버렸네요. 와 이거 힘든데. 이거는 블랙캣 할게요. 자 블랙캣 지금의 블러드캣이에요. 끝. 그 당시에 블러드캣이 팀전 서바이벌에서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필이 없어 상관없어요.
블러드캣, 블캣은 하얀만 했어. 자. 성기사 갑옷은 올스테 10의 격투가의 기본기에 관통 대쉬 C 때문에 인기가 좋았지만, 손을 많이 타는 기본기 악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대로인 걸로, 압도적인 성능은 아니었어요. 천상의 날개요. 제가 변신학세 다 써본 결과, 초창기 그 서바이벌 시절 때 제일 좋았던 변신학세 원탑은 천상의 날개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하얀을 먹은 거기도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날개를 휘두르는 속도가 너무 빨라봐. 너무 빨랐어요. 그 당시에 이제 변신학세의 원탑을 자리 잡던 라이트 서번트도 이 공호속을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탯이 훨씬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날개옷이 이것만 하면은 바로 그냥 라이트 서번트 하면서 꼼짝을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선상의 날개옷 지속시가 60초인 걸로 알아요. 60초 아닌 120초거든요. 그냥 변신이 안 끝났어. 무한이었어. 그래서 아주 빠르게 하향을 먹었습니다. 그 하향을 먹고 나서 대시필살기라는 기술이 나왔어요. 그 대필은 이제 변신 전에만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그거에 우주용사 조합으로 레더 1티어를 자리 잡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향. 그래가지고 이제 안 쓰는 악세 중 하나예요. 에어마스크. 띄우면은 번지를 당하는, 아주 쉽게 번지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번지 14기 초창기 악세 중 하나였죠. 하지만 그 과거의 영광이 끝까지 레더까지 이제 벌어짐으로써 엄청나게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기싱이라는 유저가, 원래 기싱이 그 아이디를 안 쓰고 좀 무명을 했을 거예요. 약간 부캐 같은 걸 했는 걸로 아는데, 아무튼 그 유저가 존나 잘 쓰는 거야. 근데 어떻게 쓰냐면은, 이 에어마스크가 어느 정도의 무한 콤보가 없어요. 평지에서는. 근데 무한 콤보를 쓰는 거야. 평지에서 제가 그걸 배웠는데 이 어느 정도 상대방을 띄우고 무한 콤보를 쓰려면은 다음 공격을 개빨리 입력하라는 거야. 그냥 난타 버튼을 좀 하래. 그래야만은 무콤이 된대요. 근데 되는 거야. 약간 어거지 무콤이죠. 그 무콤 평타 무콤에 더불어서 구석에서 병무콤, 거기에 스프리건의 높은 기본기, 그런 것 때문에 인기를 참 많이 끌었죠. 초창기의 에어마스크는 닌자였겠습니다. 레더에서까지. 하지만 기싱이 이제 전파를 한 이후 스프리건을 꼈죠. 그래서 두 번째 하향 이후에는 좀 썼습니다. 그래도 기싱이랑 뭐 민준이가. 근데 세 번째, 두 번째 하향 이후에는 안 씁니다. 이야, 역시 이거 진짜 비싼데. 오케이, 백사과 하겠습니다. 백사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커맨드 C가 경직이 아니었어요. 상대방을 눕히는 기술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존나 빠르게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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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무한 콤보였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백사건 조합 스파이였습니다. 스파이 띄우고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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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향. 그래서 두 번째 백사건 어떻게 썼냐, 대시 필살기를 이용해서 쪼쪼쪼쪼쪼 뒷커맨드 촥! 이런 식으로 기본기 위주의 백사건을 썼습니다. 그러다가 좀 전파가 많이 되면서 마인 백사권이라는 악세사리가 유행이 됐어요. 그래서 막걸리가 그 악세에 정점을 찍고 하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향에 대한 데미지 자체가 지금은 안 쓰이지만 여전히 돈방에서 쓰이긴 합니다. 사도 백사라든지. 어인의 갈퀴 하겠습니다. 어인의 갈퀴는 초창기 나왔을 당시 조합은 마인이었어요. 팀전 서바이벌에서 마인 어인의 갈퀴라는 악세를 많이 썼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력을 많이 주고요. 거기다 대필 이후에 어깨치기가 대필 이후에 점공이 됐어요. 마인 어가를 끼면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지성 대필만 쓰다가 인기가 많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공방에서는 이제 스카우트에 많이 꼈습니다. 처음에 스카우트에 많이 끼다가 뭐 ZC 아니 대필하향을 좀 먹었어요. 대필하향. 이 대필 좀 날먹하향을 먹어가지고 두 번째 하향을 당했을 때쯤에 이제 시크릿 가드라는 콤보를 개발해가지고 시크릿 가드 어인이 갈퀴라는 악세가 나와가지고 지금은 너무 사기라서 안 껴주는 그런 악세가 돼버렸습니다. 엄청 악세 그것도. 자, 파워클리너. 파워클리너는 세 번 정도 하향을 먹었을 겁니다. 첫 번째 하향은 기본적인 무한 콤보 하향이었어요. 일단 ZC를 빠는 건, ZC를 쓰면 상대방을 빨아먹잖아요. 그 빨아먹는데 판정이 빨면은 상대방이 뒤로 슉 하면서 에어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어퍼컷 됐습니다. 그러면 근데 간다 하죠?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어퍼컷 한 대 띄우면은
ZC를 쓰면 이제 무콤이 되는 거잖아. 여기서 문제가 뭐냐. 대쉬 필살기도 무한 콤보가 됐던 게 띄우기 반정이었어요. 그래서 뭐 에스퍼로 띄웁니다. 띄우고 ZC를 빨아요. 그러면은 쓱 하면 상대가 뒤로 에어번 뜹니다. 그때 어퍼컷 판다 투델 세델 그리고 다시 ZC 쓱 빨아주고 다시 대필 쓰면은 쫙 쫙 쫙 쫙 할 때 다시 에어번 ZC 슝 뒤로 슝 다시 대필 쫙 쫙 쫙 쫙 이지랄만 떨어서 예, 돌쇠 에스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답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대필이. 그래서 첫 번째 하향을 먹었던 파워클리너. 하지만 두 번째 하향이 머지않아 왔게 됐습니다. 왜냐? 두 번째 하향은 바로 이 대쉬 필살기를 띄우기 판정을 없애는 대신에 이 다다니트 판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유저들이 대필만 쓰면서 무슨 상대의 가드할 때 막 비비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비비던 시절을 원전 봉쇄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하향을 먹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필 맞으면은 막으면 이제 멈춰요. 그리고 세 번째 하향을 당하기 직전 어떻게 했었냐? 바로 사랑이라는 유저가 시크릿 가드에 쓰면서 기본기 위주의 시크릿 가드 파워 클리너를 유행시켰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빨아먹는 데미지가 뒤로 에어번이 되지 않아도 하단 데미지가 엄청 셌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시크릿 가드 대시 X 이후에 점필로 3연타 빨아먹기 그런 하단 기술이 두 가지나 존재했기 때문에 이 클리너가 엄청 사기성을 발휘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대시 필살기가 막히면 죽지만 안 막히면 된다는 말대로 하면서 가드 뚫어버리는 그런 식의 환상의 반박자 대시 필살기 플레이 덕분에 세 번째 하향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쓰여요. 어머나. 자, 플랜 디스크를 제가 올렸던 이유는 길드 서바이벌이 개덴포드 전성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악랄하고 가장 부심이 많고 가장 판수만 유저들이 많은 게 바로 플랜 디스크입니다. 만판 이상 하신 유저들이 약 10명 이상 추정이 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필살기를 쓰면 그렇게 날아가는 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살기 윙 윙 윙 길드 서바이벌에서 저지랄만 뜨면은 아무도 나를 잡을 수 없어요. 거기 더불어서 가까이 붙었다 치면은 대시 필살기로 후 돌려주는 판정 때문에 상대가 깝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 필살기 저거 하나가 너무 사기였어요. 윙 윙 윙 윙 이런 거였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길드 서바이벌에 좀 암흑기가 왔죠. 아주 개지라 연명 떠는 메타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 메타 플랜 디스크, 두 번째 이 플랜 디스크를 카운터 치기 위한 두 번째 메타가 바로 열화. 열화의 화염 내성으로 플랜 디스크에 번지는 당하지만 데미지를 입지 않는 열화. 하지만 열화가 나오니까 공중에서 활약할 수 있는 건식 트랜스포머. 하지만 공중에서 날뛰니까 공중을 잡을 수 있는 풍뇌신. 풍뇌신을 잡으니까 이제 기본기로 싸울 수 있는 우리엔 별의별 거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세가 있었고요. 결승전은 트랜스볼 우승시키겠습니다. 트랜스볼의 압도적인 성능 맛만 보시면은 첫 번째 트랜스볼 하향 ZX의 하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쓱 깔아주고 군인으로 팍 띄우고 ZX 하면 끝. 개덴푸드의 첫 번째 금지 악세가 트랜스볼이었고요. 두 번 캐릭터는 닌자였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유저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악세가 하나였고요. 두 번째 해양은 뭐 대시 필살기가 이제 뒤로 밀려나는 걸 막아주는 그런 약간 자살 방지 그런 걸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안 쓰지만 그 당시 과거에 대시 X ZX가 너무 임팩트가 커가지고 저는 이렇게 트랜스볼 우승시켰습니다. 랭킹 볼까? 아 귀엽다 귀여워. 네 다 맞아요. 왜냐면은 백사권, 자 벨제부브, 백사권, 성기사의 갑옷, 파워클리너 이 악세사리들이 대규모 하향 패치를 했을 때 다 같이 먹은 악세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파벌이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건 아마 흑박이가 아닐까 싶네요. 예, 그래서 네 개덴푸드 그 당시 사기 악세사리들 128강 해봤고요. 확실히 제가 아는 분야다 보니까 아가리가 좀 많이 털리네요. 너카는 여기까지. 네,